느낌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칭찬의 미소로 물드는 산곡을 꿈꾸며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주머니 속 손난로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칭찬 시그널. 칭찬 우체통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종이인 한지는 만드는 방법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당나무를 심고 기르고 베고 또 찌고 벗기고 말리고 담그고 삶고 헹구고 바래고 두드리고 뜨고 찌고 또 말리고 와 이렇게 100번 손이 가야 겨우 한 장의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아도 빼먹을 수가 없답니다. 대신 그렇게 만들어진 한지 한 장은 비단의 10배인 1000년을 간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가는 것에는 그만한 노력과 정성과 시간이 함께 있어야 함을 알게 합니다. 칭찬 우체통도 이렇게 오래도록 서로에게 칭찬의 마음을 담아주며 오래오래 가길 소망하며 칭찬 우체통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칭찬 우체통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산곡 뉴처치 청년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김건모입니다. 전민재 형제로부터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기분 좋은 나눔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산곡교회의 이창민 형제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주변이 낙심되고 하나님 밖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먼저 손 내밀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멋진 청년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 항상 활기를 불어주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믿음의 가족을 칭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란 긴 여행, 그 길의 끝에서 뒤돌아볼 때 그 시간, 그 여정이 모두 선물 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과 믿음의 동료에게 이 찬양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칭찬 우체통은 우리 김건모 형제님께서 이창민 형제님에게 칭찬과 또 많은 마음을 담아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청년교회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 너무나 든든합니다. 김건모 형제님의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는 우리 이창민 형제님과 지금의 그 우정이 앞으로도 변치 않았으면 합니다. 두 형제님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청년의 시간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찬양 선물 띄워드릴게요. 인생. 삶이란 긴 여행 그 길의 시작에 알 수 없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삶이란 긴 여행 그 길의 끝에서 뒤돌아보니 그 시간 그 여정 모두 선물 같아요. 그 어느 것 하나 그의 은혜 아닌 것 없고 거칠고 험한 그 길에 그의 흔적 인생 그의 선물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가득
축복이 영원한 삶이 아멘. 두 번째 칭찬 우체통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산곡 어린이 산교회 사역자 이현숙 권사입니다. 사랑스러운 청년 서지민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니 엄청 부끄럽고 또 쑥스러웠답니다. 칭찬해준 지민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청년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 꿈, 비전, 설레임, 도전 등 지민이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대로 청년의 시기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원없이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고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고래는 다친 친구를 보면 꼭 도와준다고 합니다. 다친 그 고래를 모두가 덤벼들어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서로 서로를 격려하며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우리 어린이교회 순장님들 모두를 칭찬해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아야 한다면 어린이교회 이은주 순장님을 칭찬해보고자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은 일만 찾아 섬기는 모습들을 이 기회를 통해 칭찬과 찬양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의 별명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별명은 바로 우렁각시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어질 때 비전센터의 청소와 정리가 되어진 부분에서 누가 했을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은주 순장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눈으로도 목격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느 누구든 해야 되는 일이니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청소를 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누구든 청소하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제일 잘할 수 있는 청소를 할 뿐이라는 말씀이 그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내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아가파오의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찬양을 신청합니다. 와, 이현숙 권사님께서 어린이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은주 순장님께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은주 순장님께서 비전센터의 일명 우렁각시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겨주시고 계시군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는 우리 이은주 순장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은주 순장님께 찬양 선물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전해드릴게요. 아가파오의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나는 모르.
아멘. 이기고 지고 웃고 울고 이리저리 치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삽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 가끔 벅찰 때가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오늘 이 하루가 비단보다 더 값진 종이가 되어가는 과정일 거예요. 따스함을 나누는 곳, 마음속 울림이 있는 곳, 달콤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